만류 인력이 영어로 뭘까요? 영국 신사들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죠. 보통 실제로 영국 신사들이 19세기 말에 커피숍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? 맨 첫 줄에 저거 옛날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지났는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류가 어떻게 바뀌겠냐? 그럼 다빈치의 직업은 뭘까요?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 다 아시죠? 그 말을 누가 했죠? 천동설은 다 알고 있다시피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다. 그게 천동설인 줄은 알 거다. 근데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배웠는데 왜 천동설이 틀렸고 왜 지동설이 맞냐? 이유 한 가지만 대봐라.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비판한 얘기인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죠? 자, 일단 열심히 라이프니츠가 비난하고 있는 이 신비주의 원리가 뭘까요?